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산 책들을 소개하는 책하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 요즘 책 영상에서 책 쇼핑을 좀 자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여전히 자제를 하고 있고, 이 정도면 좀 무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책을 보여드릴 게 있어서 오늘 보여드릴 책들은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대략 한 3주 동안 야금야금 샀던 책들이고,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눔사 온라인 패밀리데이 때 샀던 책 3권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사실 매번 패밀리데이 때가 다가오면은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매우 알차고 후회 없고 또 풍성한 그런 쇼핑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데, 이번에는 좀, 네, 그 마음과 욕심을 비우고 꼭 읽고 싶었던 책 3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매한 책은 정중원 작가의 얼굴을 그리다, 마르그리트 디라스 작가의 연인, 그리고 사샤 나스피니 작가의 불만의 집입니다. 우선은 이 얼굴을 그리다 이야기부터 좀 하자면, 하이퍼 리얼리즘 초상화가 정중원 작가님의 에세이예요. 이 책을 아마도 제가 미눔사 TV에서 처음 보고 그때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은데, 이 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상화 중에서도 이게 사진인가 그림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사실적으로 그려진 그런 초상화에 관한 책인데요. 카메라가 이렇게 발달한 이 시대에 손으로 이토록 사실적인 초상화를 그리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작가님이 여러 초상화를 그리면서 했던 사유나 경험은 물론이고, 역사 속의 초상화들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과학기술이 접목된 이 시대의 초상 등등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좀 아리송하고 또 매혹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성능 좋은 카메라가 이제는 사람의 모공 하나하나까지 다 담아내는 이 시대에 손으로 그리는 초상화, 그것도 하이퍼 리얼리즘 초상화는 무슨 의미인가? 처음 이 책을 알게 됐을 때 저도 이 질문에 사로잡혔었는데, 그때 미처 사지 못했던 것을 이번 패밀리데이 때 드디어 사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가님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인 줄 알았는데, 이제 책 소개를 봤을 때 역사나 미술은 물론이고 과학이나 뭐 광고, 대중매체 이런 거에 대해서도 폭넓게 다루고 있는 것 같고, 여러 작품과 예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도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인문학적으로도 배울 것이 정말 많을 것 같고, 이 표지의 그림은 진짜 봐도 봐도 사진 같아요. 이 사진 같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단순하게 혹은 좀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리시지? 저로서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라서 아무튼 이 책을 샀고요. 그리고 마르그리트 디라스의 연인, 이 책도 샀는데요. 세계문학 전집 중에 한 권이고, 보시다시피 제가 디라스의 책은 여름비 한 권밖에 못 읽어봤어요. 근데 작년인가? 그 여름비를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내가 제대로 읽고 있기는 한 건지, 그런 것들이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그 문장들 하나하나가 다 시적이고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던 게 사실 지금도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안아서 조금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아, 이거를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아, 그렇다면 대표작이라고 하는 이 연인은 또 어떨까 궁금해져서 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 책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던 그 시기에 한 두세 분이 서로 다른 매체에서 서로 다른 분들이 마르그리트 디라스의 연인을 참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읽으라는 게시이구나. 책 소개를 보니까 베트남에서의 가난한 어린 시절과 중국인 남자와의 광기 어린 사랑을 담아낸 자전적 소설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일단 저에게는 여름비를 읽었던 그 강렬한 경험, 그리고 이 책을 먼저 읽으신 분들의 찬사, 이두 가지를 붙잡고 샀던 책이고, 또그두 가지를 붙잡고 읽게 될 책일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책을 사랑하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세계문학 전집에서 이 책을 하나 샀고, 패밀리데이 때 마지막으로 산 책은 바로 이 책, 불만의 집입니다. 이 책은 출간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제가 기대를 정말 많이 했던 책이에요. 이탈리아 소설이고요. 레 카세라는 마을 사람들의 애정과 증오, 또 욕망과 갈등,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미스터리, 누아르, 고딕, 이 형식들을 통해서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각장의 화자로 등장을 하면서 그런 어떤 굉장히 무섭고 약간 불길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하던데, 아마 이 책이 올 초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때가 아마 제가 한창 고딕 소설에 빠져서 책 속에 고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 사고 보는 그런 시기였을 거예요. 과장 조금 보태가지고. 근데 꾹 참고 있었죠. 패밀리 데이 때 사자라는 마음으로 꾹 참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달이 흐른 거니까 이 정도면 꽤잘 참은 거죠. 두께가 꽤 돼요. 그렇게 얇은 책은 아닌데 기왕이면은 여름 안에 좀 읽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시죠? 여름은 스릴러와 미스터리와 공포의 계절이라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름 안에 제가 이 책을 읽을 짬이 날지? 네, 뭐 암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 뒤에 굉장히 미심쩍고 아주 의미심장한 문구가 쓰여 있는데요. 이 마을이 괴물이라는 생각이 마음에 드네. 그런데 마을이 주민들을 잡아먹는다고? 사실은 마을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게 사람들이라면? 이게 비유적인 의미에서 뭐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잡아먹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그런 피 튀기는 사건이 일어나는 건지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음산합니다. 네, 불만의 집. 이책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개별적으로 샀던 책들인데요. 우선은 요 책을 보여드릴게요. 니나 라쿠르 작가의 우리가 있던 자리에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든입니다. 니나 라쿠르 작가는 제가 작년에 출간된 우린 괜찮아라는 책으로 처음 접하게 된 작가인데요. 그 책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알고 있기는 했어요. 외국 북튜버들이 극찬한 거를 제가 몇번 들었기 때문에, 아, 이책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책이 출간이 됐거든요. 우린 괜찮아, 그 책이. 근데 마침 출판사에서 선물로 보내주셨고, 제가 읽자마자 너무나 사랑에 빠졌던 책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우리가 있던 자리에라는 책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책 구매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린 괜찮아라는 책이 먼저 번역이 돼서 작년에 출간이 됐지만, 이 책이 원래 작가님의 데뷔작이라고 하고요.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던 주인공이 그 트리하우스 있잖아요. 외국 영화나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나무 위에 작게 아지트 같이 지어놓고 이제 아이들이 올라가서 노는 그 트리하우스를 만드는 이야기예요. 작년에 우린 괜찮아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제가 그 책을 좀 좋아해서 자꾸 같이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 그리고 행복했던 기억, 이런 거를 묘사하는 그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게 기억에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문장이 아름다워서 더 슬픈 거 있잖아요. 그 책이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소설도 가까우니 자기의 절친, 베스트 프렌드의 상실에 관한 이야기이고, 화자가 그 책이랑 대략 비슷한 나이대 여자아이예요. 그래서 우린 괜찮아에서 느꼈던 그런 슬픔과 감동, 이런 것들을 다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벌써 읽고 있어요. 지금 한 절반 정도 읽었거든요.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전에 저는 이 책이 너무 궁금해서 읽고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작년에 나온 책이랑 이 책이랑 지금 색감은 많이 다른데, 표지 일러스트랑 이 표지 디자인을 하신 분들이 그 우린 괜찮아 담당하셨던 분들이랑 같은 분들이신 것 같아요.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나란히 책장에 놓으면은 아, 굉장히 미적으로 만족감이 느껴지는. 참고로 저도 이거 우린 괜찮아 그책 작년에 받았을 때 출판사 담당자님께서 이제 메일로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된 건데, 여기 책 날개를 보면 저는 이미 뜯었거든요. 근데 여기 절취선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뜯으면은 요런 책갈피를 이렇게 뜯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건데 뜯어서 책갈피로 쓸수 있는 거예요. 너무 기발하지 않아요?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도 하나가 있어요. 이 뒤에 여기도 지금 절취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책 날개를 뜯어서 책갈피로 사용을 할수 있다. 책 덕후로서 이런 디테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어디까지 읽었는지, 책갈피를 제가 대책 없이 빼버렸네요. 어딘가까지 읽었겠죠? 그래서 이책 읽고 있다는 거, 샀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듀나, 신너울, 정지돈, 조예은, 배명훈 작가의 작품이 실린 세계의 달이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알마입니다. 알마의 책은 제가 얼마 전에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그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책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SF 소설집입니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의 SF201 판타지 오디세이라는 기획 전시와 연계해서 출간된 그런 책이라고 하고요. 전시에 참여한 아티스트의 작품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이제 작가님들에게 제시를 하고 작가님은 마음에 드는 키워드를 골라서 소설로 쓰신 거죠. 이런 기획도 저는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로 수록된 준하 작가님의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숲이라는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샀습니다. SF 소설집에서 셰익스피어의 이름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미 너무나 매력적이고, 예, 각 작품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일단은 읽지 않았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좀 읽고 싶어가지고 어떤 키워드를 어느 작가님이 골라서 쓰셨는지, 무슨 이야기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이고요. 일단 현 시점에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첫인상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 책은 굉장히 뉴런이라든가 미토콘드리아라든가 뭐 세포막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이 뒤에는 제가 막 만든 행성을 한번 보시겠어요라고 쓰여 있기는 한데 제가 이 책을 봤을 때는 뭔가 생물학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봤던 그런 그림들이 떠오르는데요. 왜 SF 소설 그 책들을 보면은 아, 이 책은 우주를 배경으로 하겠구나. 혹은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혹은 기계 같은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이런 전체적인 컨셉이나 소재 이런 거를 표지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책은 딱 보고 뭐 신체 변형이 나오나 외계인의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나 했는데 그거는 모르죠. 아직 안 읽어봤으니까. 근데 정말 눈에 띄는 표지이기는 합니다. 저도 사실 이 표지가 확 눈에 띄어서 이 책을 네, 알라딘에서 클릭을 했던 것도 있고 표지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소설이 셰익스피어의 숲이라는 제목이다. 아, 네. 정말 매력적이죠? 이 책도 이야기할 게 생기면 나중에 읽고 나서 영상에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산 책은 전자책인데요. 테켈러 작가의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돌베개이고요. 이 책은 어린이와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쓰인 책이고 2021년 뉴베리상 대상 수상작이라고 해요. 저자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이 책의 주인공 역시 한국계 미국인 소녀입니다. 우리나라의 햇님과 달님이라는 설화가 있잖아요. 그 설화를 모티프로 해서 주인공의 할머니와 또 환상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호랑이,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고민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설이고, 사실 햇님과 달님 모티프라고 해도 배경이 한국이거나 뭐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강한 궁금증에 사로잡혀서 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겠지만 그런데 이 책은 한국의 햇님과 달님 설화 모티프와 한국의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고민 이야기가 결합이 됐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이 책의 저자 역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책은 설화 모티프 플러스 현대적인 재해석 플러스 미국이라는 그러니까 햇님과 달님과는 많이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배경 플러스 저자의 경험과 고민, 이 모든 게한 권의 책 안에 담긴 거니까 의미 있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른 읽어보고 싶은 책이고 사실 마음 같아서는 나를 하루 잡아서 이 책에만 온전히 몰입해서 쭉 읽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흥미가 많이 가는 책이기 때문에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읽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책도 읽어보고 이야기할 게 생기면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 역시 전자책인데요. 오정현 작가의 단어가 내려온다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허블이고요. 오정현 작가의 첫 소설집, SF 소설집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SF 소설집을 제가 부쩍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의도한 거는 아닌데, 아무튼 흥미로운 작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책 소개를 보다가 한 가지 문장과 또한 가지 단어? 표현? 이거에 확 사로잡혀서 샀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만 15세쯤 자신만의 단어를 받는다는 그런 흥미로운 설정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문장과 국어학 SF라는 표현인데요. 이 문장과 이 표현은 표제작인 단어가 내려온다라는 작품을 설명하는 것들인데 작가님이 해외에서 유랑 생활을 오래 하셨고 그래서 모국어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셨다고 해요. SF이면서도 단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국어학 지식들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국어학 SF라는, 사실 국어학이랑 SF라는 두 분야가 한꺼번에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 거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말에 확 마음이 가서 샀습니다. 그동안 여러 인문 분야와 과학이 접목된 소설들을 많이 읽었지만 그중에서도 국어학이랑 접목된 소설을 읽어본 적은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나 혹은 뭐 전반적인 언어 말고 한국인 작가가 쓴 국어학이라는, 더 자세한 거는 이 책을 읽어봐야 제가 알수 있겠지만, 아무튼 책 소개가 저를 이렇게 이끌었다. 이 책의 이 이야기 말고도 여러 주제와 또 설정을 담은 이야기가 다양하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은 역시 표제작이다. 아직 이 책을 읽기 전인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설정이라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제가 지금 기대가 많이 된다는 말을 이 영상에서만 아주 여러 번한것 같은데, 당연히 제가 읽고 싶어서 산 책들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조금 더 다양한 표현을 쓸순 없을까? 아, 제 머릿속에 든 단어가 기대밖에 없을까요? 한번 다양한 표현을 써보죠. 많이 마음이 이쪽으로 이끌리고, 아주 매력적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책들이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산 책들을 몇권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전자책도 두권 있어야 되고요. 모아놓고 보니까 자제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색을 낼 만큼 그게 권수가 아주 적지는 않은데, 이게 제가 6월 말부터 7월 중순, 뭐 지금까지 산 책들인데요. 근데 이 시기가 아주 놀랍게도 제가 읽는 속도가 사는 속도를 거의 따라잡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는 아닌데, 간발의 차로 거의 따라잡다시피 했던 시기. 그래서 뭐 죄책감은 덜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읽어야 할 책의 총량이 또 그만큼 이만큼 도로 늘어서 뭐 줄어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네, 좋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발빠르게 쇼핑을 해야 한다. 이 책들도 부지런히 읽고 감상을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빠이!